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무리지? 사이트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기 옆에도 아, 있잖아요. 당 떨어졌나 봐. 여기도 있잖아요. 아, 무궁화 꽃이 여기 피었습니다. 써있지. 여기. 네. 네. 방향도 잘못 여기 써있지. 네, 맞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쇼호스트 송미영이고요. 저는 조아미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개천이 안녕하세요. 개천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정말 무궁화에서 가장 달달한 여자 두 명이서 발렌타인데이에 제일 고백을 많이 받을 것 같은 1, 2위가 저희 지금. 자체 그 설문조사 결과 네. 둘만 조사해서 여 방에서 이 방에서 우리 방에서 정말요? 아닌 것 일단 같아요, 그것도. 네. 자, 맞습니다. 왠지 방, 감사합니다. 홍준희 짜장님 되게 좋다. 감사해요, 무궁화. 고나님 또 오셨어요. 고나님, 아, 고나님. 네, 힘들죠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고난일 때는 단계 땡기고요. 저처럼 갑자기 우리 사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요런 거는 당 떨어진 증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아까부터 계속 봉봉 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맛있어서. 진짜 정말. 쉬는 시간도 계속 접접해지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두 번째 네, 시간인데, 두 제가 첫 번째 번째 때 시간입니다. 맛을 봐서 네, 참 빠졌어요, 또. 좋아하시네. 자, 오늘 네덜란드에서 온 네? 달달달달달다구리 간식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하시라고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름하여 송시프 뭘까요? 송명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근데 둘이 프로젝트에서 될까요? 좀 밀어줘. 좀 아미씨나 밀어줄까요? 좀 밀어줘. 아, 어떻게든 시집가기 좀 해드릴게요. 밀어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 네. 송미영 시집가기 프로젝트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일요일인가요? 그쵸? 아, 네, 14일인데, 맞아요. 저희 그때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날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올해 터치하기 위해서 고백을 한다 생각을 하고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보여드려요. 첫 번째는 요 예쁜 분홍이 세트입니다. 예쁘다. 자, 예쁘죠? 얘가 지금 보시는 샤랄라. 누가로 두 봉지가 들어있습니다. 누가? 누가? 얘가 누가예요? 흰 색깔 꺼내보시면은, 네. 우리 카메라 청년님 여기 좀 잡아주시고, 카메라 청년님 여기 좀 청년님. 보여주시고 그러세요. 네, 요렇게 보여드리면, 짠! 소프트 누가가 이 예쁜 포장 안에 한 개, 그리고 두 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요게 1번 세트입니다. 네. 지금 옵션 선택에서 1번으로 보실 수 있는 네. 얘가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누가 2종으로 선물 와우. 세트. 와, 예뻐요, 분홍색깔. 와우. 요게 한 종류가 있으시고, 또한 네. 종류가 더 있죠? 요게 아미 네. 씨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지금 옆에 봤을 때 네. 13,500원 있는 여기, 게, 네. 네, 보통 여기 옆에 노란색 박스예요. 이 안에는 보여드린 누가 와, 하나, 예쁘다. 네, 누가 하나, 네. 거기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쩝쩝쩝쩝 거리고 먹었던 요 뽕뽕 콜라랑 딸기맛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캐러멜, 바닐라 초코맛까지 총 4가지가 와. 13,500원. 13,500원입니다. 근데 네 봉을 다 드리고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진짜 바로 고백하러 달려갈 수 있게끔 잘풍이장이 돼서 4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무궁화에서 드리는 혜택은 오늘 1만 원 이상 구매하세요. 그러면은 무료 배송까지 갑니다. 와, 참 괜찮아요. 아니, 보통 저희가 2, 3만 원 이상부터는 무료 배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만원 이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무궁화에서 보통 2, 3만 원 정도 사셔야지 무료 배송 가요. 근데 맞은 것 오늘은 만 원만 사셔도 만원 이상이시면 무료 배송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한 박스 사시면요. 그냥 무료 배송 가고요. 얘는 두 개. 두개 이렇게 사시면 무료 배송이 가는 구성으로 오늘 정말 맞습니다. 고백하러 가는 날이에요. 네. 저는 이 박스만 만약에 예쁘다 했을 때는, 아, 좀 박스만? 이럴 텐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포장이 좀참 예뻐요. 맞아요. 포장까지도 너무 그냥 예뻐요. 이렇게 봤을 때도 예쁜데, 저는 지퍼백으로 돼서 우리가 만약에 먹다가 당연히 남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겨도 좀 깔끔하게 남기라고.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센스 있게 네. 예쁜 포장에 또 포장을 네. 해드리니까 정말 좋네요. 정말요. 정말 자, 좋네요. 겉에도 예쁘게 속까지도 한번더 포장이 됐는데,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학성님 오셨고요. 네, 오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 제가 오늘 송시프라고 했습니다. 네. 송미영 시작의 프로젝트!